고지서 한번 보실까요? 네, 이게 관리비 내역이군요. 이 집의 이번 달 전기요금은 무려 약 8만 원. 전기요금을 줄이는 컨설팅을 받아보겠습니다.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전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네, 그럼 제가 한번 이 가정에서 새고 있는 전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 기계를 가지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쓰지 않고 새어나가는 전기, 바로 대기전력인데요. 전원을 끈 전자제품들의 대기전력은 얼마일까요? 아, 잠깐만, 이거 진짜입니까? 네, 진짜예요.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. 쉽게 말해 TV를 끈 상태에서도 한 달에 약 1200원어치 전력이 소모된다는 겁니다. 아, 지금 저희가 주방에 왔습니다. 뭐 주방에도 사실 뭐 대기 전력이 새고 있겠죠. 네, 다른 게 아니라 이 전기 밥솥입니다. 전기 밥솥이요? 많은 분들이 이 전기 밥솥이 얼마나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. 그래서 궁금한 상태가 보온 상태로 둔 전기 밥솥의 대기 전력량을 확인해 봤는데요. 그 결과는 뭐 잘못된 거 아니죠? 만약에 보온을 계속 꽂아놓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? 최소한 한 15,000원 정도? 에? 한 달에 15,000원이나? 어머, 큰 액수인데요. 측정이 끝난 후에는 전기 절약을 위한 컨설팅까지 해줍니다. 그것만 제대로 차단을 해주셔도 한 달에 112kg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아, 정말요? 네네네. 112kg를? 네, 그러면 23,930원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랬어요? 몰랐어요. 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들 이제부터 꼼꼼히 확인하면 좋겠죠. 자, 이렇게 대기 전력이 많이 나오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. 대기 전력은 멀티탭을 이용해 차단하고요. 냉장고의 냉장실 온도는 5도 이하, 냉동실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로 온도 조절을 꼭 해주세요. 네, 여기에도 하나 네.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두꺼비 집을 여시면요. 네. 자, 언니 여기 이렇게 AC라고 보이시죠? 예.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 두꺼비 집에 AC 스위치를 내리면 전기 절감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전기 절약법을 찾으러 가봤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이 주부님이 소개하는 전기요금 절약 비법은 무엇일까요? 짠! 여기 있습니다. 바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미니 발전소. 햇빛을 받으면 전기에너지가 생산되고 바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요. 이 아파트 주민들은 90% 이상이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만족도 높다는데요. 전에는 제가 에어컨을 잘 안 켰거든요.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. 네, 네. 태양광 미니 발전기를 달고 나서는 전기료가 작게 나오니까 에어컨을 조금 켜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. 태양광 미니 발전소 어떻게 설치하게 된 걸까요? 주민들이요, 이 전기료 폭탄, 뭐 전기 거기 부담을 많이 느껴갖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걸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태양광 미니 발전소의 설치 비용은 약 63만 원 정도. 어떻게 이 많은 주민들이 설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? 서울시에서 60%, 그다음에 구청에서 20%, 그다음에 저희가 20%인데 공동 우리 이 수익이 난 것 같은 20%를 해서 무료입니다.